리치왕, 1, 2단, 뱅클립, 라칸이슈. 라칸이슈 한번 해볼까요? 솔직히 영능이 좋아 보이진 않는데 한 번도 안 해봐서 재밌어 보여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겼네요. 돌아오셨군요. 레벨업 하겠습니다. 좋네요. 요그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1딜에 3딜 라카니슈 체력 37 남습니다. 돌아오셨군요. 일단 정령 하나 사고요. 팔고 꽉캉 로봇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아, 이러면 졌죠. 1딜에 3딜 체력 34 남습니다. 초반에 느낌 좋지 않은데. 어? 일단 빵카는 무조건 맞춰졌으니까요. 4발을 볼지 5발을 볼지는 생각 좀 해볼게요. 좋네요. 이러면 초반에 체력이 너무 밀리는데? 그래도 많이 줄였네요. 2딜에 4딜 체력 30 남습니다. 돌아오셨군요. 일단 랩업 하고요. 이건 허수아비 골렘 가져가겠습니다. 이번 턴 상황 보고 레벨업해서 오발 한번 봐볼게요. 일단 졌죠. 아, 이번 턴에 꽤 아프게 맞겠네요. 많이 아프죠? 3딜에 5딜에 8딜에 10딜에 12딜에 14딜 라카니슈 16 남습니다. 뭐 잘못하면 다음 턴에 죽겠는데?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죽을 땐 죽더라도 오발은 봐보고 죽겠습니다. 가볼게요. 잠깐만. 일단 놈이 나왔잖아. 좀 더 매운맛을 보여드리지. 이번 턴만 버티면 돼. 이번 턴만. 일단 최소 비길 확률이 더 높으니까 훨씬. 가볼게요. 여러분 비겼죠? 뭐 서로 윈윈 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와우. 딜을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알고요. 가볼게요. 이러면 지진 않지 않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이럴 확률이 훨씬 높네요. 오, 대박, 이겼죠?
1딜에 4딜에 9딜에 13딜에 아라키르 18 체력 남습니다. 오, 좋아 좋아. 매우 좋아.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일단 요렇게 내고요. 역능 쓸게요. 얼리겠습니다. 일단 이겼죠. 이게 보니까 라카니슈가 라그 하위 버전이네. 어차피 역능 제대로 쓸 수 있는 거는 4, 5 레벨부터인데. 그러면 이제 최소 8, 9턴이니까 그러면 라그도 큐가 깨지잖아요? 4딜에 8딜에 11딜에 13딜에 18딜에 22딜 마무리 시킵니다. 그러네, 이러면 라그를 쓸지 굳이 라카니시를 쓰진 않겠네요. 그걸 골랐을 거예요.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역능 쓰겠습니다. 순서는 그대로 가져갈게요. 라카니슈 역능이 무작위가 아니라 선택이면 좀 쓸만할 것 같아요. 솔직히 무작위면 지금 라그만 못한 것 같아서 별론 것 같고요. 이겼죠? 라팜 죽었네요. 3딜에 8딜 라팜 아웃 시킵니다. 소질이 있으시군요. 이렇게 되면요, 장지장 정리할게요. 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이기지 않을까요? 알렉이 너무 세서 그런가? 은근 세려나? 영능 누르겠습니다. 일단 이겼네요. 용족, 정령, 정령, 용족, 용족 둘에 정령 지금 셋이네요. 프라그.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그죠? 아주 전략적인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맘 같아서는 역능을 쓰고 싶은데 조금 욕심일 것 같아서 이렇게 할게요. 웬만하면 이겼죠? 합체를 먼저 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여러분 무조건 이겼네요. 그냥 아프게 죽겠는데? 4딜에 10딜에 12딜에 14딜에 17딜에 22딜. 24딜이네요? 잠깐만.
11회, 11회, 14딜에. 아, 그러네요. 24딜이네요. 용조. 리롤 돌려보겠습니다. 바위 정리하고요.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영능 쓰겠습니다. 모르니까 가볼게요. 이긴 것 같네요. 그럼 끝났죠? 네, 끝났습니다. 4딜에 9딜에 14딜 K 끝났습니다. 아웃. 알렉만 남았네요. 알렉이 정령인데, 알렉으로 정령을 했는데 이기고 있더라. 파티 정령을 정리할게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영능 쓰겠습니다. 어차피 얼마 안 남아서 얼리진 않을게요. 그리고 요걸 요렇게 바꿔보자. 일단 이겼죠. 어우, 싸우기도 잘 싸우네. 상대방도 나쁘지 않게 싸우네요, 또. 3딜에 7딜에 11딜에 16딜 4 남습니다. 오, 라카니시 영능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좀 이기고 있어요. 가볼게요. 그 하수인을 고용하면 황금 하수인을 얻을 수 있겠군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아이고, 독성이 안 나왔네? 잠깐만, 이거 지는 거 아니야? 큰일 난 거 같은데?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도발이 두 개고 하나 천보라서 포자 턴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확률이 내려갔죠. 내려간 이유가 지금 효율이 광풍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오? 너무 잘 때렸는데? 아, 이러면 끝났죠. 이겼네요. 어, 뭐야, 이렇게 이쁘게 들어가도 되는 거야? 방풍이 깔끔하게 들어가 버렸네. 라카니시로 1등 했습니다. 감사합니다.